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주식 기초 강의 29회 엘리어트 파동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엘리어트 파동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엘리어트 파동이 적용하기가 좀 용이하지 않는 면이 많거든요. 제가 네이버에서 이렇게 엘리어트 파동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것을 일단 한번 열어놔 봤습니다. 자, 이렇게 읽어보시면 되고요. 천천히. 랠프 넬슨 엘리엇이란 분이 자, 1938년에 파동 이론이라는 저서를 통해서 발표한 이론이다. 여전히 현재까지도 예측하는 기법으로 많이 인정받고 있다. 엘리어트가 1930년대 초반에서 그 연구를 시작했는데 과거 75년간의 주가 움직임에 대한 것들을 분석을 해서 통계를 낸 것이 나중에 발표했을 때 미국 시장에서 상당한 이슈를 가져왔고 그 정확도 때문에 상당한 유명 인사가 됐거든요. 일단은 이 세부적인 내용은 여러분들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면 되고요. 제가 이 말로만 표현되어 있는 것이 이해하기 힘들 수 있기 때문에 그림판을 통해서 제가 한번 설명해 보죠. 이 부분은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엘리어트 파동은 이렇게 주가의 상승과 하락에서 자, 일단 제목을 한번 적어볼까요? 엘리어트 파동. 자, 제목 적었고요. 주가가 이렇게 상승할 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상승 5파를 시연하면서 주가는 상승하고 하락은 이렇게 3파로 A, B, C. 이렇게 상승과 하락을 8개 파동으로 규정을 했거든요. 엘리어트는요. 자, 이렇게 상승할 때 1파, 2파, 3파, 4파, 5파. 이렇게 5파동으로 상승을 하고 하락할 때는 A, 그다음에 B, 그럼 C. 이런 식으로 상승 5파와 하락 5파로 파동은 이루어진다. 이렇게 엘리어트는 자기의 저서에서 저술을 하고 있습니다. 상승 5파, 하락 3파 이렇게 구성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면 의미 있는 주가의 흐름들을 알수 있습니다. 이 엘리어트 파동이 좀 규정하기에 명확하지 않고 애매하다는 그런 단점은 있지만 여기 상승 5파와 하락 3파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 주식 차트 분석할 때 접목이 가능한 거거든요. 자,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러한 모습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락도 이러한 모습으로 추세대를 만들면서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여기서 볼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우리가 또 횡선을 한번 꺼보면요. 이렇게 횡선을 꺼볼 수 있는데요. 제가 설명드리죠. 자, 이렇게 파동이 1파, 2파, 3파, 4파, 5파로 상승을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A, B, C로 하락한다는 게 엘리어트의 이론인데 자, 단순히 그것만 가지고 뭐 어쩌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자, 세부적으로 1파와 5파는 거의 동일한 상승폭으로 같이 상승한다는 이론이 있고요. 그 와중에 3파가 가장 길다. 가장 긴 파동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엘리어트는 또 설명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우리 추세 안에서 이렇게 파동을 이루면서 상승과 하락을 하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패턴으로 엘리어트 파동에서 말하는 것도 패턴과 비율과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많은 패턴들을 여러분들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비율에 관한 부분은 이렇게 상승했을 때 조정을 어느 정도 하느냐에 따른 피보나치, 저번 시간에 제가 방송한 부분들 보시면 나올 거예요. 피보나치. 피보나치와도 연결이 돼 있다. 자, 피보나치 잘 모르시는 분들은 주식 기초 강의 돌려보시면 나옵니다. 바로 전편에 제가 방송을 했거든요.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일단은 여기 안에서 자, 이렇게 상승을 하고 2파로 조정을 받았고 이 부위에서 이렇게 주가가 뚫고 올라갔지 않습니까? 자, 이러한 부분을 돌파했다 그러거든요. 돌파. 자, 돌파. 자, 이렇게 모양이 좋게 이렇게 추세를 상승으로 그리면서 이 추세들을 깨버리고 나면요. 자, 이 부위의 추세를 깨었던 이 부위에 가면 다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상승하지 못하고 이렇게 밀려버리는 저항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해서 이렇게 고점들을 만들어서 추세들을 이렇게 쭉 하락 추세를 그려보면 이제 하락 추세로 전환되고 있는 중이죠. 이 부위에는요. 그래서 이 A로 하락하던 파동이 B로 반등을 시도했으나 세게 반등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저점을 깨어버리면 이것을 이탈이라고 합니다. 이탈. 전저점을 이탈했다. 이런 말씀 많이 들어봤죠? 이탈. 그럼 돌파, 이탈. 그 다음에, 여기서 주가가 하락하다가 반등 시도가 나오고 이런 전저점 부위에서 다시 이렇게 반등 시도가 나오면 이것을 이중 바닥이라 그럽니다. 여러분들 보이시죠? 이런 부분들. 이러한 부분을 이중 바닥을 형성했다. 여러분들 이중 바닥이라면 흔히 말하는 쌍바닥 말하는 거거든요. 그죠? 이렇게 하락하던 파동이 반등을 시도하고 적어도 전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이렇게 반등을 주면서 이렇게 추세를 넘어갈 때는 다시 상승에 대한 가능성을 여러분들한테 열어놓으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락 A, B, C로 해서 이렇게 하락하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수렴 과정을 거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수렴. 자, 여기서 위로 갈 수도 있고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밑으로 빠져버릴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수렴한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거든요. 수렴. 자, 그럼 보십시오. 돌파, 이탈, 그리고 이중 바닥, 그 다음에 이렇게 횡보하면서 한 곳에 모이는 수렴의 과정을 거쳤다가 주가가 변동성을 나타내면서 상승으로 돌아설지 아니면 이렇게 다시 이탈하면서 저점을 이탈하면서 하락으로 계속 진행할지 이러한 패턴들을 여러분들 엘리어트 파동 안에서 여러분들 파악을 해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목표치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상승했으면 자, 여기서부터 이 상승폭만큼 여기 이 상승폭만큼 여기서도 상승한다. 이만큼 폭만큼 상승한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자, 그림을 제가 그냥 그림판에서 그었기 때문에 명확하진 않은데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렇게 1파
상승폭만큼 2파 조정 받고 난 다음에 다시 재상승하는 구간에서 이렇게 3파는 이렇게 기본적으로는 동일한 파동을 동일한 폭만큼 상승한다는 걸 기본으로 가져오는 겁니다. 이러한 것은 또 목표치 설정에 대한 부분도 되겠죠. 자, 그리고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1파가 상승했을 때그 상승폭이 어느 정도까지 조정을 받아야 그 다음에 이렇게 돌파할 가능성이 높은가, 아니면 이렇게 이중 바닥형을 만들면서 돌파 시도가 나올 것인가, 아니면 많이 조정받았을 때는 이렇게 수렴으로 거친가에 대해서는 피보나치에 대해서 설명을 했거든요.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38.2%, 38.2%, 50%, 61.8% 이렇게 조정 받는 거에 따라서 다르다고 앞방송에 설명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피보나치에 대해서는 앞방송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정폭을 이렇게 퍼센테이지를 이 상승폭에 대한 이 상승폭만큼의 곱하기 38.2% 권역에서 이렇게 멈추면, 자, 이렇게 돌파해서 이렇게 상승했던 1파에서 상승했던 이 목표치만큼 갈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말씀드렸고요. 자, 50%까지 조정이 되어버리면 이 조정폭이 50%까지 조정이 되어버리면, 자, 이렇게 이중 바닥형을 그리면서 이렇게 이중 바닥을 그리면서 상단 시도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이 근처에서의 주가 흐름을 좀 봐야 되지만 50%까지의 상황에서는 그래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61.8%까지 이렇게 조정이 심하게 나와버리면 이렇게 수렴하면서 이후 주가 하단, 이 하단을 터치하거나 그 부위에서 이탈해버리면 하락 추세로 이렇게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네이버에서도 설명해놨지만 엘리어트 파동은 피보나치의 이 수요가 관련돼서 조정대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같이 접목을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가장 큰 상승폭은 이렇게 3파에서 많이 나온다. 3파에서 가장 큰 상승폭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렇게 5파로, 1, 2, 3, 4, 5파로 주가가 파동을 이루면서 어느 정도 상승을 완료했던 시점에서는 이렇게 예를 들어서 반등이 나온다고 여기서는 매수를 하지 않는다. 이것이 하나의 또 팁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렇게 목표치 파동을 완성하고 나면 이 부위에서는 흔들림이 심하면서 이렇게 깨어져 버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고점 부위에서 매수를 한 거기 때문에, 자, 그 이후에 상당히 손실을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 이 5파가 완성된 이후에 이렇게 상승 시도가 나올 때는 좀 자제를 하셔라,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엘리어트 파동만 설명만 가지고는 여러분들 좀 헷갈리시죠? 뭐 내용은 아실 텐데 이걸 뭐 어떡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 실제 차트에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보시면 삼성전자, 지금 코스피 차트를 제가 열어놨는데요. 자, 이렇게 이거 설명하기 전에 하나 먼저 또 팁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이 파동 안에서도 이렇게 상승하고 하락하는 파동 안에서도 잔 파동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나오면서 상승할 수 있고요. 하락도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파동이 세부적으로 또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또 상승할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도 파동이 이렇게 짧은 파동들이 이렇게 나오면서 이렇게 전체적인 파동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그 부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차트를 보시면 여러분들 여기 구간에서 일단 요 부분만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이 파동의 구간에서 2016년 한말 정도부터 지금 2017년 한
이제 4월이 끝났죠. 이 부위에서 엘리어트 파동상으로 보면 5파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됐다고 볼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식으로 지금 5파가 진행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아직까지 완벽하게 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 좀 전에 말씀드렸죠? 자, 1, 2, 3파가 이렇게 가장 길다고 말씀드렸고, 이 3파 안에서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나올 수 있다 그랬죠. 그리고 4파. 그 다음에, 아, 여기 이렇게 4파. 이렇게 5파. 지금 진행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자, 그럼 다시 이거 프린트 스크린에서 한번 또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1파, 2파, 3파를 이렇게 보고, 4파, 5파. 1, 2, 3, 4, 5.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 했고, 이 안에서도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해서 3파로 하나의 파동을 이룰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자, 여러분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엘리어트 파동이란 것은 여러분들, 그 시작점과 끝점이 명확하지 않고 좀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고, 기간에 대한 부분이 크게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목균형표라는 게 그에 대해서 좀 보완적인 역할을 좀 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엘리어트 파동이란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하게 그 파동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내용을 가지고 분석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지와 저항이라든지 추세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알수 있다 그랬거든요. 자, 여기서 한번 이렇게 딱 보시면, 자, 추세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추세가. 자, 여기서는 또 고점을 이렇게 그려볼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자, 여러분, 지금 이것은 제가 여기를 저점을 기준으로 하고 이렇게 상승 추세니까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이 라인들을 끄었으니까 이 부분은 상승 추세고 그와 나란한 각도로 저점에서 형성했던 고점, 저점에서 형성했던 이 고점들을 이렇게 쭉 나란한 각도로 이렇게 끄으면 이게 추세대를 형성하는 거거든요. 자, 삼성전자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상승 추세에 대해서 지금 상승 추세들을 잠깐 돌파한 경우도 있고요. 지금 상승 추세대에 지금 저항을 약간 받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도 여러분들 참고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또 설명이 가능하다 그랬죠. 자, 1파가 오르고 2파가 조정받았는데, 자, 조정폭이 여기서 보십시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상승폭에 비해서 조정폭이 작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돌파 시도 나와서 이렇게 어느 정도 목표치, 대략 보기에 목표치 근처에 온것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새로운 목표치에 도달하는 새로운 파동을 만들 수 있다. 2파에서 3파로 가는 이런 새로운 파동을 형성할 수 있다. 이러한 부분 돌파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자, 이렇게 1, 2, 3, 4, 5.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5파가 완성되고 나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약간 조정받다가 이렇게 돌파 시도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러나 이러한 부위에서는 매수를 좀 자제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자, 그러한 부분들은 목표치 선정법하고도 많이 연관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가 표를 좀 하죠. 여기를 보시면 자, 여기 부위를 돌파함으로 해서, 자, 일단 요두 개를 표시를 해놓고요. 자, 요 부위를 돌파함으로 해서, 자, 여기까지 목표치가 나왔습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목표치를 설정하느냐 하면, 자, 마지막 마디가,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저점을 형성한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일단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러한 부분들은 조금 융통성 있게 적용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부위가 2062거든요. 2062. 2067이네요. 그죠? 여기 딱 보시면 그렇게 적혀 있죠. 자, 이 부위는 제가 그러면 좀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저점과 고점을 이렇게 표로 해보겠습니다. 2067이고 2182잖아요. 그죠? 이거를 제가 상승폭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2067에서 2182를 계산을 하면 자, 115포인트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좀 기간 느리고요. 자, 여기서 얼마를 상승할 수 있느냐. 이제 그것을 나중에 목표치로 산정할 수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은 여러분들 확실한 조정이 나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조정이 나왔죠. 그죠? 자, 여기를 저점으로 이제 구하는 겁니다. 2115에서는 그럼 과연 어느 정도 갈수 있느냐. 자, 그걸 계산을 해보면, 2115에서는 그러면 어디까지 갈수 있느냐. 자, 여기에서 상승한 폭만큼, 여기서 상승한 폭만큼, 여기에 저점에서, 자, 2116이죠. 여기서 어느 정도 갈수 있느냐 이렇게 목표치를 추세 안에서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하면 2230, 2231이 나옵니다.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목표치 근처에 왔지 않습니까? 2231이 목표치인데 2217이니까 한 14포인트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러한 고점에서는 자, 이러한 부분들도 제가 앞 방송에서 목표치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놨거든요. 이렇게 상승폭을 가져왔는데 이만큼 조정을 받으면 여기서는 어느 정도 갈수 있느냐, 목표치를 이렇게 산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2000, 좀 전에 2231이니까 거의 다 왔지 않습니까? 거의 다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러한 부위에서는 추격 매수는 자제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엘리어트 파동을 가지고 여러분들 목표치, 그리고 피보나치, 이러한 부분들과 연동해서 여러분들, 파동 분석을 할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1, 2, 3, 4, 5로 엘리어트 파동이 완성이 되었고, 이렇게 지금 조정을 받으려는 모습이고, 이렇게 조정을 받으려는 모습이고, 자, 조정을 받았을 때, 다행히 전고점을 넘어가 버리면, 또 새로운 파동이 완성될 수 있겠지만, 자, 거의 목표치에도 근접했고, 자, 강하게 치고 갈수 있으면 좋은데, 기관 외국인이 지금, 수급 상황을 보면, 최근에, 자, 코스피 보면, 사주던 것을 조금 주춤하면서 멈추고 있습니다. 자, 기관도 이러한 부분에서는 같이 매수에 동참했다가, 지금 좀 팔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상승을 크게 하기보다는 조금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A, B, C 이런 식으로 조정받을 가능성이 좀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자, 엘리어트 파동을 이용해서 주식 분석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그러면 전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바이바이.